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랩의 아미랩 대학원생 김준성이라고 하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플랜 옥트리스폴 리얼타임 렌더링 오브 뉴럴 레디언 스킬즈라고 하는 작년 ICCB에 이제 오랄로 선정이 됐었던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왜이 논문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이제 널크 모델 같은 경우에 높은 렌더링 퀄리티나 이제 엄청나게 좋은 압축력을 가지고 있지만, 느린 렌더링이나 합측 속도로 인해가지고 제약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사용하기에. 근데 이제 최근에 널크 한계를 되게 크게 뛰어넘은 플랜옥셀이라든지, 아니 지금 여기 동영상으로 방금 보셨던 그 인스턴트 뉴럴 그래픽스 프리미티브, 뭐이 논문이 15초 널크가 있는데, 이두 가지 논문이 최근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이 가능해지기 전과 비교해서 이게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플랜옥셀이나 지금 15초 널크나. 근데 그 기반 아이디어가 제가 지금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플랜옥3에 있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것 같아서, 제 생각에.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널프를 어떻게 가속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김성준 학생이 세미나 할때 널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또 해줬고, 저희 연구실 그때도 한번 홍보를 했지만, 김유황 학생이 널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준 게 있어서, 혹시 더 참고하실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널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면, 이제 캘리브레이트된 이미지들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점에서 3차원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방식을 이제 제안한 게이 널프 모델인데요. 3차원의 이제 좌표와 그걸 바라보는 이제 각도 두 가지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RGB 값이랑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오큐펀시 값,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이렇게 아웃풋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거를 각 픽셀에 해당하는 이제 레이를 쏘았을 때 거기에 샘플링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샘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널프를 통과시킨 아웃풋을 계산을 하고요. 걔네를 한 번에 이렇게 딱 계산 합쳐줘서 어큐뮬레이트 해가지고 픽셀의 값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들어서 아마 느낌이 오셨겠지만, 널프를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널프가 굉장히 느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 by 800 정도 크기의 이제 이미지에 각 이제 레이마다 192개 샘플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디폴트 샘플링인데, 그렇게 했을 때 800 by 800 이미지에는 123밀리언 쿼리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각각을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이미지 계산, 렌더링 하는 데만 해도 이제 30세트가 걸리는 거죠. 30분의 1 FPS가 되겠죠.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모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주로 나왔는데요. 하나가 이제 샘플링을 하는 계산 수를 줄이면은 계산이 빨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체가 있는 곳만 샘플링을 하자 하는 이피션트 샘플링을 생각한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계산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은 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 자체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좀 빠른 네트워크로 교환하는 식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를 다막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옥트리 스트럭처드 모델이 좀큰 효과를 좀 보였던 것 같고, 그 뒤에 연구에서 사실 많이 쓰였는데요. 옥트리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육면체를 똑같은 균이랑 크게 이제 8개를 쪼개 나가면서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물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복셀들을 해놓고 복셀 안에 있는 애들로만 샘플링을 하겠다. 그러면 원래 기존 널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도 다 샘플링을 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물체가 있는 부분만 샘플링을 하니까 훨씬 샘플링 수가 줄어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제 샘플링을 할수 있었거든요. 계산량이 훨씬 줄어서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더 기법들을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건 이제 제가 세미나에 있던 건데,
뉴럴 스파이스 포 셀피드라고 한 세미나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이거 조회수 올라가면 뭐 약간 욕심이 생겨서 근데 이제 앞에 방식들을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가한 그러니까 리얼타임까지 도달한 거는 없었거든요. 이 연구 아니 이제 컨커런트가 같이 나왔던 연구들 전에 연구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이 사실 논람펄시한 이펙트를 하려고 하니 얘가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를 다 통과를 시켰던 애들인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사실 여기 패스트 널프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건 좀 뒤에 나온 애긴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하려고 캐싱하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인풋이 5차원 인풋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레졸루션이 높아져도 5승으로 커져버려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금 접근하는 논문들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이 논럼벌시한 이펙트를 다 이제 담으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기 플랜 옵트리에서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냐면 좀 고전적인 그래픽스 이론 중에 스페리컬 하모닉스나 스페리컬 가우시안 같은 방식으로 이 디렉션에 해당하는 논럼벌시한 이펙트를 인코딩하는 방식을 적용해보자 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어떤 건지는 여기 간단하게 영상으로 주어져 있고요. 요런 이제 베이시스들이 주어져 있을 때각 베이시스의 코이피션트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구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구 형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 인코딩할 수 있게 되고 그때 특정 디렉션이 딱 쏘아지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RGB 값을 그냥 곱하고 더하고 하는 간단한 오퍼레이션으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좋은 베이시스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나 아니면 이런 이와 유사한 이제 스페리컬 가우시안 이런 애들을 쓰는데 얘네를 적용해서 앞에 이제 옥트리 모델로 모델을 할때 앵글 디펜던트한 컬러 인포메이션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옥트리를 만들어서 뉴럴 네트워크 통과 없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애들만 적당히 계산해서 바로 렌더링을 할수 있는 방식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여기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게 이제 플랜 옵트리고요. 플랜 옵틱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도나 3차원 좌표나 이런 게 주어졌을 때 빛을 계산하는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랜 옵틱 펑션이랑 옥트리,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바뀌는 컬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옥트리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플랜 옵트리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네. 어떤 스피어 콜리네이션 정의된 베이스 펑션이나 네. 근데 걔네들의 높아지는 코이피션트가 나타내는 것처럼 걔네들도 베이스마다 뭐 컬러를 코이피션트를 다 합하면은 원과 어떤 페디펜던트나 어떤 컬러인 스피어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네. 말씀하신 게 맞고, RGB에 해당하는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 예를 들어서 한 16개짜리를 쓴다고 하면은 R에 16개, G에 16개, B에 16개를 해서 코이피션트를 쫙 더하면 아까 그 마지막 생겨먹은 이상한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공 모양 그게 이제 RGB 3개가 이렇게 각 곡선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모양이 뭐냐면은 그게 그 약간 스피어 서피스에 있는 매그니튜드를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잎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꽃잎의 그 끝에 튀어나온 부분이 그 스피어상에 거기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표면에 이미지가 발라져 있는데 거기에 인텐시티가 높구나. 인텐시티가 낮구나. 이걸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어상에서의 베이시스를 그냥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고 또는 저거를 저렇게 차원으로 보면 헷갈리는데 EQ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라고 이제 X는 아지머스 앵글, Y는 엘리베이션 앵글로 하면 2D 이미지로 저그 스피어의 표면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미지로 펴보면은 이미지 상에 있는 그 2D 베이시스들이었다. 그래서 이미지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적스타포즈를 하면은 그 컴포지션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로우 프리퀀시
3차원 정보를 포함 고려한 약간 베이시스 펑션이다. 베이시스. 프리퀀시. 네. 무조건 풀 커버리지. 스피어 전체는 커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프리퀀시가 이제 저가 로우 프리퀀시 제로 DC 컴포넌트로서 프리퀀시가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예 그러니까 제일 낮은 이게 디그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 첫 번째 디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1 0 1 2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하나가 늘어날 때 디그리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베이시스들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만 딱 바뀌던 게 두 번 바뀌고 세 번 네 번 바뀌고 여섯 번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한 효과를 그거는 뭔가 기호마다 되게 엄청 하이프리퀀시 달라지는 컨트롤러 같은 건데 뭔가 베이스를 많이 사용해야 그런 면이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서 사용했다는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한 좀 복잡한 거는 네 번째 단계까지 25개를 써야 되고 보통은 한 3개 여기 나오는 9 3개는 이제 16개거든요. 아, 3번 디그리까지 가면 16개 정도 썼을 때 이제 웬만큼 다 잘 표현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다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두 번 바뀌더라도 이렇게 두 번 바뀌고 이렇게 두 번 바뀌고 이제 섞여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합치면 사실 굉장히 꼬불꼬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잡한 것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그래픽스에서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뭐 3D 모델링 결과물 볼 때도 저거 기준으로 렌더링 된 거가 많거든요. 보통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내가 가운데 이렇게 딱 환경에 서 있는데 이 내 주변에 이 방이 사실 라이팅이 다 뭔가 어딘가 다 붙이고 나한테 들어오는 빛을 내가 맞아서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여기서 내가 3면 카메라를 딱 찍었어. 내 머리 위치에서. 그러면 그게 3면 슈터 카메라에서 이렇게 스피어상으로 요 장면이 다 보이겠죠. 사람들도 다 들어있고. 그러면 요게 아, 요 포인트에서 들어오는 빛은 요런 컬러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라이팅 맵이 돼요. 3면 슈터 카메라로 내가 딱 찍으면. 근데 그 라이팅 맵을 모든 픽셀마다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빛이 어디서 얼만큼 들어오고 어떤 색깔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3면 슈터 카메라로 요 여기서 탕 찍으면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라이팅 컨디션을 요 위치에선 적어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가지고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렌더링 할 때도 모든 레이를 다 계산해서 빛이 어떻게 위치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어폭시메이션을 해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로 블러하게 만들어. 스피리컬도 요 이미지를. 그러면은 디그리가 뭐 3 정도? 그게 몇 개죠? 3 정도 쓰면은 16개 정도인가요? 네. 16개 정도 쓰면은 대부분의 라이팅 인바이러먼트, 내 주변의 인바이러먼트가 25개 쓰나 16개 쓰나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정도 날아가더라도 내가 빛나는 정도의 어떤 밝기라든지 어떤 그 라이팅의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하이 프리퀀시 360도 이미지 전체에 완전 풀 레졸루션을 다 써서 라이팅을 시킨 그 3D 모델에 빛나는 정도? 칼라값하고 그림자 지는 거하고 저걸로 16개만 써서 표현한 거하고 사람이 못 느낄 정도의 차이다. 96%의 어프로치메이션이 된다. 약간 이런 게 옛날에 그래픽스 논문들에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1900년도인지 2000년도 초반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결국엔 뭐랑 똑같냐면 PCA한 거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라이팅 인바이런먼트 어느 장소에서 찍더라도 내가 베이시스 16개 있으면 다 어프로치메이션을 했어. 약간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런 라이팅 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빛을 발산하는 데. 내가 여기에 어떤 3D 포인트가 있어. 근데 3D 포인트에서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 보는 사람이 보는 빛의 밝기와 칼라값. 이쪽 방향에서 보는 빛의 밝기와 칼라값. 이거를 하이레졸루션으로 전부 다 촘촘하게 다 내가 계산해서 맵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라이팅 펑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걸 다 알고 있을게 너무 불편하니까 저걸로 어프로치메이션을 한 거예요. 주변으로 빛이 나가는 본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전부를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논문에 한 두세 개 이제 논문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 다 저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활용이 돼. 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래픽스 논문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안한 방식은 이제 널프의 표현력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는 플랜 옥트리를 만들자. 옥트리 모델을 만들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널프인데 여기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아웃풋으로 내뱉는 널프 SH 조금 모디파이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널프 학습된 널프를 가지고 옥트리로 변환하는 컨버전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한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파인튜닝하는 스텝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널프 SH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게 그냥 아웃풋만 바꾼 거거든요. 중간에 덴시티에서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레이어 통과해서 컬러를 뽑는데 바로 그냥 요 코에피션트들을 뽑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 뽑힌 애들을 이제 뷰잉 디렉션 넣어주면 아까 뷰잉 디렉션 딱 찍으면 바로 색깔이 나오니까 그거랑 이제 컴퓨테이션 해가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컬러값 계산해서 컬러로스해서 학습시키겠다 하는 똑같은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스티로스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오큐펀시잖아요. 그래서 오큐펀시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 널프나 이런 거 학습시켜 보면 공중에 이렇게 부유물 같은 게 가끔 뜨거든요. 얘네가. 근데 그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뒤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파스티 로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플랜옥트리에서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 한번 먼저 여기서 사용한 방식을 살펴보면 이제 플랜옥트리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치고 왼쪽에 이제 사람 눈이 이렇게 뷰가 이렇게 쭉 지나간다고 했을 때 각 복셀에 이렇게 교차되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세그멘트들이 나올 텐데 이 길이랑 각 복셀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 스페리컬 하모닉스 값이랑 이 두 개를 그냥 곱해가지고 컴퓨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뷰잉 디렉션을 딱 쏘면 이제 RGB 값이 계산되는 형식이거든요. 그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 복셀 하나마다 어쨌든 덴시티 값 하나랑 오큐펀시 값 하나랑 스페리컬 하모닉스 하나를 대응시켜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먼저 일단 그 널프 SH, 스페리컬 하모닉스 널프가 커버하는 범위에 되게 큰 그리드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스레쉴딩해서 실제 물체가 있는 바운딩 박스를 찾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에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레졸루션으로 샘플링을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뷰에서 맥스 오큐펀시 값이 일정값 이상 되면은 그냥 그 부분은 남기고 아닌 부분은 지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이제 좀 디테일한 옥트리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옥셀 안에서 256개 샘플을 한 다음에 그 256개의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평균 내서 각 옥셀에 할당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옥트리를 만드는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 15분 정도면 이 컨버지가 된다고 해요. 컨버전 과정이 15분 정도면 컨버전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컨버지를 해서 플랜 옥트리를 만들고 나면 이 플랜 옥트리로 다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앞에 이제 널프를 학습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 컬러 로스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대신에 이제 앞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담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얘는 그냥 SGD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플랜옥셀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플랜옥셀은 그냥 앞에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 플랜옥트리에서 바로 파인튜닝을 하는 방식이에요. 프루닝하고 조금 더 콜소프트 파인으로 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이쯤 그러니까 해보니까 얘로도 학습이 잘 되는데 그냥 나눈 것 같아요. 논문을 나눠서 작성을 한 것 같고 여기서 언급하기로는 앞에 이제 널프 SH 모델이 충분히 학습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걔를 가지고 옥트리 만들어서 파인튜닝 하면은 성능이 유지가 된다. 조금 떨어지지만 괜찮은 성능까지 올라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시간도 좀 줄일 수 있다. 간접적으로. 그런 설명을 붙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네.
서로 파인튜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컴퓨테이션을 줄일 수 있었다. 넘어갈게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플랜옵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보면 먼저 데이터셋으로 널프 신테틱 데이터셋이랑 탱크 앤 템플스라는 데이터셋 두 가지를 썼고요.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비교를 했는데 사실 주로 비교하는 거는 널프랑 이 오토인트라고 하는 이거 이제 좀 가속화시킨 모델인데 이 두 가지를 주로 비교를 합니다. 컴퓨테이션 스피드를 먼저 보시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모델, 이게 가로축이 이제 FPS니까 속도고 그 위에가 이제 퀄리티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모델들이 이제 여기서 제안한 플랜 옵트리로 만들어낸 결과들이고요. 널프나 이제 오토인트, 속도가 빠르게 한 가속화한 모델, 아니면 NSVF, 벅셀필드 같은 경우는 다 PSNR은 비슷하지만 속도에서 훨씬 못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경우도 여기 플랜 옵트리를 적용했을 경우에 훨씬 더 빠르게 PXNR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널프나 널프 SH 같은 경우는 두 개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널프 SH를 1시간 정도 트레이닝 한 다음에 플랜옵트리를 적용한 게 지금 파란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뒤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도 플랜옵트리 적용한 게 훨씬 빠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봤던 스텝 1, 2, 3이 있었는데 네. 얘네들이 감동 실험 결과를 보면은 스텝 1만 일단 먼저 1시간 하고 어느 정도 오큐펀시를 조금은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옵트리로 쪼개서 아닌 부분 선약을 했을 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럼 저기 FPS는 어떤 시간에 특성이 FPS는 이거는 그 렌더링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고 왼쪽은 이제 렌더링 속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트레이닝 타임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이 앞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플랜 옵트리를 적용했을 때 널프 SH에서 이제 파인튜닝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트레이닝 타임 줄일 수 있다고 앞에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한 거죠. 트레이닝 타임에서도 이득입니다. 그러면 약간 네. 결국에는 파인튜닝에서 앞에 보면은 널프 SH 모델도 다시 웨이트를 바꿔주는. 널프 SH 모델은 그 플랜 옵트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 도구 같은 거고 그 앞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얘는 이제 버리고 결과물은 이제 플랜 옵트리만 남게 될 겁니다. 널프 SH는 파인튜닝할 때 뭔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네. 최종 이제 플랜 옵트리만 이제 파인튜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 널프 SH로 이니셜라이제이션만 하고 베이시스를. 네네. 베이시스하고 코에피션트들. 베이시스는 저 그 정도 있을 거고. 네네. 코에피션트를 이니셜을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이니셜만 파인튜닝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니셜 코에피션트만. 네. 그럼 플랜옵트리랑 똑같네. 근데 이제 플랜옵셀은 이니셜도 없고 그냥 바로 옵트리로 하는 거죠. 네. 제 생각에 이제 처음에 이제 컨벌지 하는 걸로 해야지 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다가 뒤에 거 파인튜닝 하는 게 너무 결과가 괜찮으니까 사실상 뒤에 것만으로도 해도 괜찮구나라고 이제 그냥 논문을 나눠서 쓴 게 아닌가. 오히려 플랜옵트리에 네, 과정으로 치면 축소고. 네, 과정만 치면 집단만 그냥 쓰는 거. 뒤에서 나온 인 근데 이제 추가되는 걸 생각해보면 이제 그리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드를 이제 널프 SH 결과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는데 걔는 이제 그리드를 이제 프루닝하고 이제 더 쪼개나가는 과정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지 사실상 이제 파인튜닝만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결과를 봤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앞에 이제 모델들 말고 NSVF나 널프 정도가 이제 앞에는 속도는 빠르지만 성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인데 이 두 개가 이제 좀 비슷한데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렌더링 속도가 거의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됩니다. 근데 퀄리티티브니까 결과가 비슷하고 이건 탱크 앤 템플즈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큰 씬에 대해서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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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써서 얻는 뭐 속도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고 계속 트리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빠른 거고 그러니까 앞에 쓴 이유는 그냥 그 트리에 사용하는 그 데이터 포맷을 위해서 크리컬 상황이나 구조를 넣으니까 아, 네, 여기서 넣은 이유는 이니셜을 잘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트리를 어쨌든 옥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프루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 그리드를 처음에 만드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랑 그 다음에 처음 초기값 잡아주고 파인튜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그리드랑 그 초기값 잡아주기 위해서 널프 SH가 쓰이는 거고 사실상 이제 속도나 이런 거에 다 개선이 있었던 거는 플랜 옥트리 그것만 쓰기 때문에 엔더링 속도도 빠르고 그렇다고 보시면 근데 사실 플랜 옥트리 쓰는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잘 안 해준 것 같아서 아, 네. 그 플랜 옥트리가 옥트리가 정육면체 네. 정육면체 꼭지점에 스피컬 하모닉스들이 이렇게 8개가 있어서 네. 그 중간에 있는 그 그리드 안에 있는 어떤 3D 포인트를 잡으면은 걔네들을 트리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코이피션트를 잡아서 쓰잖아요. 아 근데 저 NSVF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그냥 이제 그 복셀 전체가 똑같은 스피컬 하모닉스. 아 스피컬 그 그리드 안에 스피컬 하모닉스 하나를 어사인한 거예요? 네 하나로 어사인. 어사인한 게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추가 샘플링 과정이 없이 그냥 그 진화 복셀이랑 폴리전이 있으면 그냥 갖다 쓰는 거야? 네? 폴리전이 있으면 그냥 갖다 쓰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 폴리전 그 구간 세그먼트 된 길이가 있을 텐데 그 겹치는 그렇죠? 여기 꼭지점 꼭지점 사이에 있는 그 선분 길이 곱하기 이제 그 안에 해당하는 스페리컬 하모닉스 코에피션트랑 오큐펀시랑 그렇게 해서 그냥 구하는 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컴퓨테이션이 코스트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에처럼 인터폴레이션 하는 과정도 없고 샘플링도 추가로 안 하고 혹시 뒤쪽에 플랜옥셀도 하고 비교도 있어요? 플랜옥셀과 비교는 없는데 아니 구조상의 비교? 아 구조상으로요? 아 플랜옥셀도 그러면은 네. 그 꼭지점에다가 스피컬 하모닉스를 어사인한 게 아니라 그냥 내부에 그냥 그리드 하나에다가 스피컬 하모닉스 하나를 어사인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플랜옥셀로 볼게요. 그 코드가 같은 코드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코드 그냥 거의 바꾸지도 않고 써놓는 썼다는 게 그... 물론 조금의 이제 변경은 있었겠지만 그 베이스가 좋아서 그렇게 좀 그 어느 정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비디오가 나왔네. 그러면 또 좀 플랜 옥트리하고 달라진 게 꼭지점이 어사인하냐 아니면 그리드 내에 어사인하냐 그거 차이가 있는지가 제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플랜 옥트리를 봤을 때 꼭지점에다 어사인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영상에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따로 자세히 언급은 안 되어 있고 트라이 리니어 인터플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플랜 옥트리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플랜 옥트리에서 좀 이게 변경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얘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쪽 얘기는 처음에 그 크기가 정해진 처음에 이제 딱 정해진 그리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플랜 그리드가 똑같은 사이즈. 그리드가 똑같은 어느 부분은 세밀하게 쪼개져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이즈. 아, 세밀하게 쪼개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예를 들어 128, 128, 256 짜리로 전체를 다 쪼개 놓고 여기에 만약 해당하지 않는 애들은 그냥 그 복셀이 날아가는 형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리드를 짤 때. 그래서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공간 안에 처음에 이렇게 큰 그리드를 잡아놓고 이게 물체가 있는 공간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레졸루션을 다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프로닝 해버리는 트레쉬홀딩에서 날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일단 그리드를 그러니까 옥트리를 만드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물체가 있는 부분은 옥셀들이 많이 남아 있고 없는 부분, 요 비어 있는 부분은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크게 쪼개서 겹치는 부분만 다시 쪼개고 날리고 그걸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쪼개는 크게 그렇게 세트해서 쪼개서 겹치는 부분들만 세밀하게 원하는 부분만 쪼개고. 아, 세밀하게 쪼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날려서 코어스 해지는 느낌. 그걸로 쪼개는. 네네. 그 뒤에 뭐 다시 뭐 변경된다던가 하는 거는 없이 그냥 그 구조 그대로 일단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옥트리라는 게 먼저 루트 포인트에서부터 바이너리 트리 만들듯이 옥트리는 8개를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가지가 8개가 착 나오고 8개가 나오고 그게 하이러키컬하게 트리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밑에 중간에 노드를 보니까 이 밑에 리프 노드까지 얘 중간 인터미디엇 노드에 걸린 이 밑에 노드에는 그 어떤 어큐펀시도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를 그냥 없애버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공간이 다 없어져. 그게 큰 것처럼 저렇게 큰 공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거고 실제로는 그냥 트리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트리 구조가 중간에 잘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 레벨까지는 그냥 일단은 쫙 하게 댄스 그래프, 댄스 트리를 쫙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테스트하여서는 그냥 쳐내는 방법도 있고 아예 이걸 컨스트럭션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컨스트럭션 할 때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면은 그리드 트리 노트를 잡아놓고 샘플을 하나 넣어. 쿼링을 하면은 그 쿼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그 시레쉬홀딩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걸로 8개 중에 어느 방향에 배치돼야 돼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레졸루션까지 내려가는 거야. 뎁스가 레졸루션이니까. 그거를 계속 그 3D 포인트 하나하나를 계속 놓다보면은 트리가 그로잉을 하겠죠. 성장을 하겠죠. 얘는 풀리 밸런스드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지려고 원래 디자인된 거라 시레쉬홀드는 다 그리드 구조로 균일하게 미리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위에서부터 톡톡톡톡톡 떨어져서 어딘가로 막 다 쏠릴 거야. 어딘가에 리프노드 다 쏠릴 거야. 근데 이 3D 포인트를 전부 다 이 트리 위에다가 넣어줬는데 근데도 어떤 노드는 단 한 번도 빚이 안 되는 게 있겠죠. 거긴 빈 공간이야.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네. 네. 일단 해당하는 그림을 먼저 일단 잘 안 들려서 다시 어떤 그림을 노란색 네네 안에 아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그 널프에서 이제 레이 마칭할 때 델타 i가 있었잖아요. 그 샘플링하는 그 샘플 사이의 간격. 그래서 걔네 이제 오큐펀시랑 그 컬러 값을 이렇게 웨이팅해서 그 간격을 웨이팅해서 이제 더해주는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웨이팅을 넣어주는 거고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조금 더 이제 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이고. 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박스티가 그게 아까 설명해줬던 옥트리를 해서 세분하게 내용을 원하는 내용을 그렸는데 해서 마지막에 최종 나온 박스티이고 네. 그래서 큰 거는 이제 거기서 프로닝해서 아. 빼서 나온 큰 박스인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저 박스가 클수록 당연히 웨이트
댄스가 길게 나오는데 맞으니까 네네네 그럼 박스가 풀면은 거기에 물체는 있을까? 있는 게 좀 적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아 근데 웨이트가 더 걸리는 게 네 그게 왜 그런지 아 그거 일단 이거는 제 생각에 계산을 편리 어쨌든 여기서 사실 이게 길긴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아마 할당된 오큐펀시가 굉장히 낮은 값으로 오큐펀시가 잡힐 것 같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오큐펀시가 굉장히 낮고 사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게 네. 저게 처음에 3D 포인트가 저기에 비짓을 안 했기 때문에 박스가 크게 남았던 거잖아요. 그리드가 그러니까 저기는 뭔가 물건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럼 오큐펀시가 자연히 낮게 어사인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저 박스가 크게 된 것과 오큐펀시가 작은 거는 서로 계속 맞물려서 밸런스가 맞아질 거고 그래서 길이가 길게 이렇게 레이가 딱 그어졌을 때 길이가 길게 걸릴 확률이 되게 높긴 한데 그만큼 오큐펀시도 낮게 나올 확률도 똑같이 맞아서 그만큼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겠죠. 이게 아마 그만큼 약간 넓게 렌더링 가능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오큐펀시가 투명도예요. 트랜스퍼런시. 그래서 아. 컬러가 뭔가 쓰레기 값이 있어도 네, 저 오큐펀시가 낮으면은 부채색으로 보여요. 뭔가 색깔에 나중에 어플리에서 2D 이미지로 볼 때 삼성 공간에 이 지점이 얼마나 차 있는지랑 일단 컬러를 해주거든요. 근데 차 있는 정도가 0이라고 가까이 가거든요. 거기 길이가 뭐 랭크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냥 오피펀시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0으로 캔슬 될 수가 있어서 2D로 렌더링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바는 그러니까 어차피 저렇게 랭스별로 곱해도 결국에 그 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경계 다 곱해지면은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저렇게 랭스가 길어도 그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저 과정이 애초에 필요가 없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가 앞에 노란색 저기에 뭔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개가 있어. 안개는 뚫고선 뒤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안개의 흰색이 어디선가 묻어야 되는데 그 안개가 두툼한 거잖아요. 노란색으로. 그 컬러값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 선명한 어떤 빨간색 자동차가 있는데 그 앞에 안개가 꼈네? 그러면은 희끄무리한 흰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모델링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서 이제 쭉 어큐뮬레이션 하는 과정이 사실 적분하는 거를 이제 조금 뭐라 어프로시메이션 네. 그거 한 건데 그 적분하는 거 이제 나눌 때 구간 어쨌든 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넓이 구분구적법 할 때처럼 그래서 그 가로축을 더 곱해주기 위한 게 이제 요 구간을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구간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x 곱하기 y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설명인데 이게 그 지금 카메라 저기 눈 있잖아요. 눈 위치. 저기서 일정 이스포저 타임 동안에 저 디렉션 방향으로 들어오는 광자의 양을 어큐뮬레이션에서 센서 값이 나오거든요. 컬러 값이 이렇게 동작해요. 카메라에서. 우리 눈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광자의 양에 비례해요. 그 밝기를 인식하는 거는. 그 광자의 양, 광자의 어떤 그 트래블링 하는 거가 더 직선이고 그랬을 때 그 광자가 어떤 메터리얼들을 뚫고 지나오는데 그들에 따라서 뭐 특성이 변하든지 그 아니면은 주말에 그 막 칼라 값에 따라서 이제 캔슬아웃 되잖아요. 주말에 통과 못하는 애들, 투과하는 애들 이런 게 결정돼서 그래서 저기서 몇 퍼센트가 투과했냐, 몇 퍼센트가 투과했냐, 요게 결국엔 인테그랄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펑션, 그러니까 중간에 저 공간에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간유리가 있었어. 그럼 빨간색 빛 말고 나머지 주파수를 갖는 빛은 다 캔슬아웃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쪽하면 우리가 빨간색 빛만 인식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캔슬아웃 되는 그 캔슬링 이펙트가 앞에 어떤 웨이트가 되는 거고 그것과 이제 빛이 곱해지고 그거의 길이만큼 트래블 길이만큼 인테그랄이 돼서 그
광자 양이 모여서 우리가 스칼라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붙여주시는 손으로. 아,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까 보던, 보고 있던 이 결과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수치적으로도 보시면 거의 뭐 제일 괜찮거나 뭐 이런 속도고 FPS를 보면은 167까지 얘가 달성을 하거든요. NSBF가 꽤 빠른 편임에도 꽤 빠르고 이제 성능이 좋은 편이었는데도 이제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몇 한참 웃도는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탱크 앤 템플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넓은 범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FPS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얘가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쪽 한 단계 더 써가지고 25개를 쓰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42 정도면 이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린 이제 얘네를 사실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널프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렌더링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사실 압축률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옥트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렌더링은 빨라지고 성능은 그대로 좋지만 성능이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이제 용량이 엄청 커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가 되나 하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한 10몇 기가 10몇 메가 20몇 메가 하던 이제 널프랑 비교하면 한참 크지만 FPS 높게 유지하면서 PSR도 별로 안 떨어뜨릴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 말고 이제 스페리컬 가우시안이라고 다른 베이시스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리컬 얘 SH가 스페리컬 하모닉스고 얘가 스페리컬 가우시안이거든요. 근데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능.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컨트리뷰션을 생각해 보면 플랜옥트리라는 구조를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뉴럴넷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도 이제 렌더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여기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널프 이제 SH라는 것도 여기서 제안을 했고 사실 좀 흥미로웠던 건 밑에 보이는 이제 인터랙티브 데모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복셀 베이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다루기가 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슬라이싱 같은 것도 가능하고 리라이팅도 그냥 아까 그 스페리컬 하모닉스만 조금 이제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러 그리드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컴포지션 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후에 이제 나왔던 논문들을 봤을 때 이게 확실히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논문 이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사실 뉴럴 렌더링 쪽에 플랜옥셀이나 이제 15초 널프로 알고 있는 인스턴트 NGP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에 이제 캐싱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논넘버션 효과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한 스페리컬 하모닉스 같은 경우를 적용했을 때 여기서 이제 캐싱으로 이제 할 만큼 어느 정도 규모 안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원래는 막 몇만 기가바이트 뭐 이 정도까지로 이제 엄청 큰 용량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적용한 이 모델에서 이제 똑같이 샘플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적은 에러도 샘플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스턴트 NGP가 가능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논문들로도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랩넓프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적용한 다른 논문인데 그 밋넓프에서 서피스가 되게 울퉁불퉁하게 렌더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좀 개선했다고 합니다.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적용함으로써 그런 논문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흥미로운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사실 컴퓨테이션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메모리를 좀 과하게 크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거의 한 2, 3기가 정도 들거든요. 이거 저장하는 데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제한,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으로 주어져 있고, 이거를 아마 좀 줄이는 새로운 방법이 또, 또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컴프레션 메소드가 하나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요, 인스턴트 NGP에 적용된 방식이랑 똑같은 건데, 그런 것도 나중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